무언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춰섰는데요. 어라? 요건 쿠키 아니에요? 집에 와서 깍두기 먹자. 깍두기를 사셨다고요? 네. 빵집에서 깍두기를 팔아요? 네, 깍두기 빵을 팔더라고요. 오, 진짜 깍두기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근데 빵집인데 깍두기가 있어요? 아, 뭐 좀 매콤한가요? 김치깍두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빵이 있어요. 아, 이건가요? 아, 네,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김치? 아닙니다. 달콤한 초콜릿으로 버무린 깍두기가 빵집 베스트셀러라는군요. 특이한 이름과 눈길을 사로잡는 모양새에 서둘러 맛부터 봅니다. 초코 깍두기가 기분 좋게 바삭하거든요. 저 이거 비결이 되게 뭔지 궁금해요. 일단은 깍두기가 맛있으라고 하면 무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듯이 저희는 바게트가 유기농 바게트고 일반 이스트로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라 누룩으로 만들어요. 아, 네네네. 네. 깍두기의 무 역할을 하는 이 바게트는 하루 전날 만들어둔 빵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야 사이사이에 양념이 잘 스며든다는군요. 깍두기의 양념 역할을 하는 초콜릿은 코코넛, 호크와 버터, 유기농 설탕을 넣어 만든답니다. 썰어둔 바게트에 잘 버무린 뒤 오븐에 구워 바삭함을 더해주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빵 이름을 깍두기로 지은 건지 궁금합니다. 손님들이 항상 오셔서 네. 질문을 하죠. 그때 와서 그 무슨 그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어떤 빵이었는데 그게 뭘로 돼요? 빵 이름이 네. 깍두기 그러면 절대 아니죠. 아, 그쵸, 그쵸. 네. 이름이 정말 한 번 들으면 네.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의 효자 메뉴는 따로 있다는군요. 바로 장안문을 형상화한 쿠키랍니다. 어때요? 2층으로 지어진 건물함이요. 경사진 지붕이 똑같죠? 쿠키가 정말 정교해요.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특수하게 네. 3D 프린터로 네. 이용해갖고 네. 제작을 직접 한 거예요. 쿠키 커터를. 달달하고 진한 초콜릿 맛을 입힌 반죽은 바삭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일정한 두께로 평평하게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장안문 쿠키 좀 보세요. 달콤하겠군요. 어디서부터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붕부터 먹어야 될지 아니 여기 문 쪽부터 먹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먹어도 바삭하고 고소한 쿠키에 푹 빠졌습니다. 제가 참 저도 수원 사람이라 네. 이 장안문 쿠키를 보니까 네. 굉장히 뭐랄까요 좀 긍지가 차오른다고 할까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만든 쿠키. 아, 화가 나서. 왜 화가 나셨을까요? 천안에 가면 네네. 천안에 호두과자가 있죠. 경주에 가면 경주에 가면 황남빵이 있죠. 네. 서울에 오면 네. 없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소원을 대표하는 그런 빵이나 쿠키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네, 네. 아,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이게 뜻까지 알고 나니까 네. 이게 더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빵집에서 맛있는 나들이를.